아, 유니콘 나메릭님이 보내주셨던 사연인데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고3을 1년 앞둔 학생인데요. 에리나 오빠를 보면 항상 영어를 너무 잘하는 게 부러워요. 영어를 잘하는 꿀팁 있으신가요? 가장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뭔지도 궁금해요. 꿀팁이요? 꿀팁은 크게 따로 없고요. 근데 저는 이제 언어라는 게 진짜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, 할 때 처음에는 되게 부끄럽고 스크럽고 창피하고 민망할 수 있지만 기회만 된다면 그냥 막 하셔야 돼요. 그냥 막 하세요. 저 보시면 그냥 영어로 그냥 막 질러버리세요. 그럼 저는 아마 당황해서 그냥 하겠지만 이해는 할 거예요. 예. 네. 근데 진짜 저도 이제 남미나 뭐 중국이나 그런 데 갈 때 그냥 같이 있는 분들이랑 현지에 계신 분들이랑 최대한 조금씩 조금씩 하려고 해요. 그러면서 그분들도 가르쳐주고 고쳐주고 하는 거 있는데, 그런 분들이 주변에 없다 하면은 제 음악을 들으시면서 아니면 드라마를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어 단어 뭐가 있을까요? 제일 좋아하는 한국 단어 있으세요? 있으세요? 혹시 있으세요? 뭐요? 뭐 에릭남 그러지 마세요. 이건 아니었고 영어 amazing. amazing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많이 쓰는 것 같아요.